안녕하세요. 달콤하십니다. 돈키호테 야생화에서도 12,000원짜리 풍노초 한 포도 갖다 놨잖아요. 이거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풍노초를 키우시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관리하는 거 잠깐 먼저 영상 담아보고 나중에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풍노초 키우다 보면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요거요. 철화처럼 꼬르꼬락 요렇게 생겼어요. 이걸 두시면 안 돼요. 요게 풍노초의 암덩어리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요게 생겼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머, 무슨 뭐 철화가 생겼지? 풍노초도 철화가 생기나? 이게 철화는 가격이 더 비싸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나무가 다 고사가 돼요. 요 풍노초 암은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보이자마자. 키우시면서 보이자마자 제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풍노초가 여기도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요걸 보이자마자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띄면 요것만 딱 뜯어져요. 요것만 요렇게 해서 빨리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고사돼서 죽어요. 자, 이렇게 키우시고요. 옆에도 요게 생긴 데는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수시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조금 좀 저기 하면은 요렇게 해서 다 제거하시고 자꾸만 생기면 이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요렇게 이제 관리하시고요. 자, 지금쯤은 되면 막또 이렇게 많이 생겨 있어요. 밑에. 자,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고 나무 있잖아요. 요런 것도 좀 다듬어 주시고 이러세요. 잎을 많이 피울 필요가 없고요. 자, 이 풍노초의 멋은 나무처럼 요렇게 큰 나무처럼 작은 거를 나무처럼 요렇게 키우는 게 멋이잖아요. 이거 목대를 굵히려고 하면 잎을 너무 많이 키우면 안 돼요. 조금 좀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적당히 요렇게 키워야 돼요. 자, 요렇게 다듬은 다음에 꼭 쳐줄게요. 균제나 S를 쳐야 돼. S 균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고요. 요거는 겨울에 제가 달팽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죽다 살아난 애예요. 달팽이가 막 여기서 있어가지고 얘가 이상하게 푹 죽어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 시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달팽이가 아주 그냥 토실토실해져 있더라고. 뽑아가지고요. 제가 싹 씻어갖고 이렇게 겨울에 분갈이 해놨는데 이게 한 4, 50일 됐어요. 분갈이 한 지가. 근데 이제 요런 데 거는 요거 보세요. 요렇게 죽은 것도 있어요. 죽은 가지. 요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생겨요. 자, 요러면은 깔끔하게 요렇게 해서 따주시고요. 하엽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고. 이걸 근상으로 목질화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키우면은요, 이 나무를 키우려면 위에를 조금만 이렇게 보고 키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쳐주세요. 키우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게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물을 제가 막 놓쳤네요. 꽃은 열심히 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막이 자라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이런 건왜 그러냐면은 키우시다가 영양이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물을 말리면 이런 현상이 나요. 근데 이거를 상면으로 자꾸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엽이 이렇게 자꾸 생기면서 이 나무가 목대가 튼튼하고 예쁘게 안 자라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한꺼번에 영양은 공급해 줄 수는 없고요. 분갈이 바로 한 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물줄때 저면을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것도 깔끔하게 다듬으세요. 저도 겨울 내내 작년 가을에 다듬고 한 번도 안 다듬었어요. 그랬더니 막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하엽도 제거하시고 안에 가지가 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교차되는 것도 좀 잘라주시고 하세요. 가을에 저도 한번 요렇게 다 해서 한 거예요. 작은 건 요렇게 좀 따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밑에를 얘를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키워야 돼요. 영양제도 조금 좀 요렇게 올려놨어요. 몇 알. 저는 여기다가 미르 몰약을 조금 넣어요. 그냥 요만큼 넣어요. 요만큼. 자, 요만큼 뭐 진짜 뭐 쬐끔 그냥 넣어요. 그냥 요렇게. 물이 한 500ml 정도 돼요. 우리 스프레이 통으로 하나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 저면을 요렇게 할때 풍노초 이런 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균이, 세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 보르도도 쬐끔.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쬐끔 넣어요. 자, 이거 보르도가 없고
한방에 S가 있으신 분들은 한 10번 쳐주세요. 요거 S. 이 물에다 그냥 하나 둘 이래가지고 10번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잘 섞은 다음에 얘를요 저면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조금 작아요. 물 조금 더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빨아 올라가요. 화분에 3분의 2 정도가 묻혀야지 돼요. 저면할 때는 이 정도로. 이 화분이 높이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해야지 물을 잘 먹는데, 저면을 얼마 해주냐면 하루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벌써 좀 골았잖아요. 이러면 수간이 막혀갖고 물 빠름이 잘안 돼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하루 정도 하면 요거 육안으로 나타나요. 통통한 것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위로 상면만 해가지고 물을 받아갖고 얘가 건강하고 싱싱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아예 푹 담가 놓으세요. 굉장히 목대가 튼튼하죠?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이게 굉장히 굵어요. 요즘에 다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따줘야 돼요. 따줘. 자, 이걸 따주고 밑에 있죠? 이렇게 길게 밑으로 처지는 것들, 이런 거를 잘라서 삽목을 하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막 척척 얽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통풍 안 돼서도 안 돼요. 밑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게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잔잔한 거 있죠? 이런 거 따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몇개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따주시고 큰 것만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막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따셔서 삽목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를 헐렁하게 키워야 돼요. 통풍이 잘 되게. 그래서 이 목대만 이쁘게 이렇게 키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시고, 아, 요건 좀 필요 없겠다. 요런 건좀 따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뭐 규칙은 없어요. 하엽도 좀 많이 따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엄청나게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씩 잘라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또 철화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보고, 철화가 생기는 건 과감하게 가차없이 버려야 돼. 이런 거 버리세요. 삽목도 하시지 말고요. 철화기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따셔야 돼. 이렇게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관리하실 때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따시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따버리세요. 그래갖고 아주 시원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목대만 싱그럽게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원하게요. 이렇게 네 개만 놔두고 하나, 둘, 세 가지에서 붙은 거는요. 이만큼 다 따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서복해져요. 한 2, 3개월 지나다 보면 아주 번식을 잘합니다. 요런 데에서요.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거는 목대가 굉장히 굵은 거예요. 한 4, 5년 키웠나 봅니다. 제가 풍노초가 열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몇개 없어요. 아까 고개 본게 다예요. 한 대여섯 개 있네요. 이쁜 거뭐 이런 것들은 뭐다 선물 나가고 없어요. 지금 이렇게 못난 이들만 남았어요. 작년 겨울 들어갈 때요. 이거를 하나 틀은 게 얘예요. 뿌리가, 목대는 굵은데요. 밑에 뿌리를 조금 키우기 위해서 근상으로 안 심고 그냥 이렇게 심어놨어요. 뿌리를 조금 키우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해서 위에를 그냥 다 제거하고 목대를 키우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자그마하게 키우고 있어요. 이만한 애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뽑아볼게요.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 뽑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를 정리하기 전에요. 해야 될게 있어요. 이게를 목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서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붙여놓은 채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엽도 많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를. 흙은요, 바깥에 있는 거다 이렇게 제거했어요. 안에 기본 포트가 작은 포트에 있다가 큰 포트로 이렇게 옮겨져서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자, 요만큼만 바깥에 기본 이제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많이 털어내서요. 여기에서 잎을 좀 정리를 해주고 해볼게요. 잎을 많이 따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큰거 있죠? 요거 정리를 하실 때 새로 나온 게 있고 기존 묵은 게 있어요. 요렇게 하시다 보면 새로 기존 묵은 거는요 그냥 키우시고요 새로 나온 거를 좀 뜯어내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돼. 솎아낸다고 그러죠. 보통 길이가 이렇게 길게 나갔죠. 이렇게 돼서 하나 이걸 만약에 하나 둔다고 하면 이거를 잘라내세요. 그 다음 거를 복잡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일단 자 요렇게 하고서 그 다음 거
자, 이게 놔두시려면 이거를 뽑아야, 이걸 뜯어야 되겠죠. 뒤에 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간격이 좀 있죠. 요거를 놔둔다고 생각하면 다음 것을 또 없애야 되는데, 다음 게 세상에 암덩어리가 또 생겼네요. 이렇게 생겨요.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세요. 이런 식으로. 요거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고 갈 거예요. 그죠? 안고 가니까 다음 거. 또 하나 뜯어줘야죠, 여기를. 깔끔하게 해야 돼요, 여기를. 이거 좀 보세요. 아주 뭉치기가 이렇게 져 있죠? 자, 이런 거를 제거를 하세요. 오, 자, 이렇게. 제거해냅니다. 자, 이게 자동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거 삽목하면 돼요. 막 개체수 막 늘어납니다요. 자, 이렇게 됐어요. 또 다음 거.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이거를 살리려면은요, 밑에 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걸 조금 뜯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삽목도 못할 정도예요. 길이 긴 거는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키우려면은 주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뜯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아주 그냥 한 바가지 다 이렇게 해냈어요. 보시고 뭐 규칙은 없어요. 여기 입구 있죠. 여기를 시원하게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 풍로초가 잘 자라요. 여기를, 가지를, 그냥 중간중간에 다 자르세요. 그냥 한 보따리 나왔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해서 나무 수용으로 요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여기가 빡빡하면 여기에서 무름이 오고 풍로초가 잘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를 기본 틀은 시원하게 해주시고, 물에 이렇게 담가서 얘를, 뿌리를 잘 이제 저기를 해야 돼요. 물에 이거 담가 놨다가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도 얘기해봤더니 엄청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잘 저기를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 많이 부러졌어요. 이게. 하루 정도 한낮을 저면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뿌리가 이게 너무 잔뿌리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잘 털리지도 않고 뿌리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해야 돼요. 요거 하실 때. 풀어 헤칠 때 자르셔야 되고, 요거 기본 있죠? 잔털. 요렇게 나온 거는 조금 좀 요렇게 분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풀려요. 뿌리가 엄청 좋은데, 이거 뿌리 이렇게 하다가요, 풀어내다가 이 뿌리가 다 부러지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 저기에 오래돼 있어요. 이쯤 보세요. 이렇게 감겨 있어요. 굵은 뿌리가. 요거 굵은 뿌리를 살리려고 하면, 요렇게 실뿌리를요, 조금 제거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시간을 오래 이렇게 두시고 살살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만날게요. 제가 시간은 촉촉촉촉촉 가고 이걸 어떻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깨끗하게 천천히 해서 만나요. 흙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 토가요. 45. 요게 40, 85죠? 요거 온바이오를 15를 넣었어요. 45, 40, 40, 40 이렇게 되죠. 같은 양으로 넣는데 요거 조금 더 넣고 요거 15%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40, 요거 45, 요거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40, 40, 20을 넣는데 풍로초는 한번 분갈이 하면 3년에서 5년 그냥 키우거든요. 그래서 요거 흙 양을 조금 줄였어요. 계피가루 좀 넣고 요렇게 비벼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에는 뭐 배수가 너무 잘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돌을 제가 하나 찾아갖고 와서 이렇게 장착을 해봤어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깊이로 들어간 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앉히고요. 이렇게 해서 늘어졌는데 포인트가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돌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잘안 자라요. 화분에서 둘러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돌에다 심으시는 분은 포인트를요. 자, 요거는 식용 화분이에요. 22,000원짜리 토동이에서 요렇게 데려다 놨는데 여기다 입주를 시킬 건데요. 배수층 많이 깔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흙을 요렇게 채워줍니다. 일부를. 요렇게 채워주고요. 돌을 장식을 하실 때 요렇게 돌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서 아, 요 정도 높이로 올라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싶으면 그냥 하시고요. 저는 조금만 더 채워줄게요. 이렇게 흙을. 그래도 돌이 조금 올라와야지 예쁘잖아요. 아직도 조금 좀 부족하네요. 조금 더 채워줄게요. 돌을 요렇게 조금 좀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뿌리를 정리를 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밑으로 하면은 잘안 자라요. 옆으로 이렇게 하세요. 싸세요. 이게 그돌 밑으로 뿌리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잘 가지런히 해서 넣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하나 이렇게 죽었을 때 빼보니까요. 이게 돌에 눌려가지고 하나도 안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런 식으로 하니까 잘 자랐어요. 옆으로 화분으로 요렇게 돌리세요. 뿌리를. 돌아가듯이.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요렇게 흙 넣어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요. 자, 요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안으로 잘 요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뿌리, 그 화분하고 그돌 사이에서요. 옆으로 잘 요렇게 돌수 있도록 자리를 요렇게 마련을 해줘야지 잘 되더라고요. 하나가 죽어갖고 이게 왜 죽었지 하고 제가 패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 분갈이 할때 밑으로 그걸 넣더라고요. 자, 요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자, 한번 보세요. 밑에 하엽을 요렇게 정리하세요. 전부 다. 요렇게 정리해서 여기 밀은 몰약 여기 한 방울 떨어뜨린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꽂으면 돼요. 꽂으면.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꽂으면 돼요. 이런 거 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요. 자, 작년에 가을에 그 아이 따서 여기다 꽂아 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됐어요. 개체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야 될날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엽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서요, 한 1, 2년 화분해서 그냥 키워야 됩니다. 얘를요. 뿌리가 굵어질 수 있도록요. 자꾸 분갈이 하시지 말고, 그냥 얘는 한번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1, 2년을 뿌리를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가면서요. 자, 삽목한 거는 흙은요, 아까 그 흙에다가 원바이오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농도를 좀 짙게 했어요. 요거는 왜 이럴까요? 자라야 되니까. 흙이 조금 더 필요해요. 이건 뭐별 저기도 없습니다. 요게 끝에를 요렇게 해서 핀셋이 조금 나오게 해서요. 꽂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꽂으실 때 여기가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요게 끝에가 항상 집으실 때 요게 핀셋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요렇게 해서. 여기가 보호가 될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그냥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서 작년 가을에 해놓은 게 그렇게 자란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똑똑 꽂아가지고요. 물 듬뿍 주시고요. 삽목둥이는 물을 조금 좀 자주 줘야 돼요. 물이 항상 촉촉하게 있어야지만이 삽목이 잘 돼요. 한달 정도. 그냥 너무 이런 것처럼 키우면은 삽목이 잘안 됩니다. 물을 항상 한 겉흙이 마르면 촉촉할 정도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러지지 않나요? 이랬는데,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물러지지 않고, 다 이렇게 삽목이 잘 됐어요. 지금 삽목둥이가 제가 새 화분이 있어요. 아까 보신 화분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서 키우고 있어요. 저도. 자, 이렇게 해서 삽목도 잘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 아주 그냥 듬뿍 주세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물을 아주 듬뿍 주시는데요. 자, 여기 마사로 여기 뿌리를 다 덮어놨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뿌리가 땅 속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이게 돌출을 시켰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짜로 얘가 착각할 수 있도록 흙을 갖다 이렇게 모래를 듬뿍 했어요. 이 모래는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돼갖고 얘가 활착이 잘 됐을 때 있죠. 핀셋으로 살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파내시면 됩니다. 제가 익기도 해보고요. 뭐 휴지 꺼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덮어보고 또 수태를 감싸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마사가 나중에 정리하기가 제일 간단해요. 요거는 위에서부터 살살살살 핀셋으로 좀 긁어내고 물 주고 한한달 있다 조금 더 긁어내고 조금 더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가 잘 활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뿌리를 그냥 다 덮었어요. 원래고 있던 저기대로 착각할 수 있도록요. 물은요 3일 정도 매일 주시고요. 그늘에 두시는데 만약에 얘가 힘들어한다 이러면 저번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투명 비닐. 요거를 조금 좀 감싸주시라고요.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도 할착이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검정 비닐로 하지 말고요. 투명 비닐로 하세요. 햇볕도 조금 좀 봐야 되니까요. 감싸실 때 요렇게 해서 감싸는데요. 윗부분은 이렇게 터놔야 돼요. 이걸 꼭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안 돼요. 윗부분은 요렇게 터놔서 요렇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파랗게 이제 할착이 잘 됐다. 일주일 지나서 이러면 벗겨내세요. 이렇게. 자, 미루 몰약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쳐주시고요. 요거, 한 방에 S를 쳐야 돼요. 균이니까요. 세균이 요렇게 몰려올 수가 있거든요. 요런 데도 많이 쳐주세요. 넉넉하게 쳐주고, 물도 요렇게 미루 몰약을 한 흙을 뿌리 타고 요렇게 흙 타서 내려가라고. 자, 요렇게 해서 좀 뿌려주세요. 참고하셔가지고요,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